Welcome to 영어서원 백운제. 영어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through the Bible. 성경을 통해서 하는 영어 공부, 그리고 영어로 하는 성경 공부. English through the Bible. Webstone, King James, English, Korean Bible. 그렇게 영문과 우리말로 쭉 흐르듯 통독하면서 읽고 새기는 English through the Bible.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시작하는데요. Hebrews.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저자가 또렷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은,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바이블은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바울 사도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명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신학자들 대부분은 이 서신이 바울 서신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요. 뭐 신학적인 논쟁은 저희들이 여기서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다만 킹 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서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 본문과 특히 13장에 가면 뒤에 인사말들을 통해서 티모시, 바울사도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디모데가 풀려났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명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박국서에 나오는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로마서에 인용됨으로써 마틴 루터의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던 바로 그 구절,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그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딱 세 번 인용되는데요. 물론 로마서에 인용되는 것은 다들 아는 얘기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바로 이 히브리서에 또 한 번 인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 차례 인용된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이미 두 차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씀을 인용했던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또 인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저자의 이름을 평소 다른 바울 서신과는 달리 또렷하게 명기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심지어 원수로 여겨지기까지 했던 바울사도가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노라 하면 아마도 애시당초 집어던질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애써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물론 많은 학자들이 또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두 사람의 합작이다, 사도 바울이 동족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다 마감하지 못하고 순교당하고 에베소에 와 있던 누가가 히브리서를 완성했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은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킹 제임스 성경에서 말하는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다, 서신이다. 일단 그렇게 믿고 간주하고 읽는 것이죠. 히브리서, 흔히 신약 성경 속에 들어있는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죠. 구약 성경의 내용이 거의 100차례 직접 인용되기는 80여 차례,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간접적으로 또 인용되는 구약성경 내용 다 합치면 100여 차례에 걸쳐서 구약성경, 특히 레위기, 제사, 피 뿌림, 왜 속죄 제물로 동물의 피가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자신의 피로 동물의 피를 대신하셨는가, 왜 이런 모든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가, 타입,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레위기는 다만 장차 오실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에 불과하다, 그런 내용을 교리적으로 갈파하고 있는 히브리서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신약성경의 레위기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다라고도 하는데요. The Fifth Gospel.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4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복음서라면 히브리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계속 이어가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 땅의 성전이 아닌 하늘 성전에서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 크리스천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고 보살피고 계시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기록이다. 그런 의미에서 땅의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가 있다면 지금도 이어지는 하늘 사역, 그래서 제5복음서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이 2021년 4월 4일 일요일, 흔히 부활절이라는 날인데요.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새기는 히브리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명심하는 것이죠. 잊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기억을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삼매 늘 잊지 않고 깨어있으면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또 각성하는 것이죠. 뭐 찬찬히 읽으면서 이런저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모두의 간략하게 히브리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하늘과 인간을 잊고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받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적인 대제사장이다. 특히 멜키세덱 계열에 따른 레위지파 아론의 계열, 사독 계열, 흔히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 계열의 인간적인 대제사장이 아닌 실존적인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1장부터 7장 정도까지 이어지는 대제사장, The High Priest,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얘기는 희생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스스로 피를 흘리시고 희생제물로 바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라는 그 복음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히브리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희생 제사의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히브리서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이죠. 2021년 4월 4일 일요일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신약의 구약 제5복음서 히브리서 chapter 1.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바울 사도의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God who at sundry times and in diverse manners spake in time past unto the fathers by the prophets. 하나님, 어떤 하나님? At sundry times, at various times, at diverse times. Sundry라는 것은 여러 잡다한 그런 내용이죠. Sundry tax 하면 잡세, 이것저것 거두어드리고 또 거두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잡세들을 sundry tax라고 하죠. Sundry times, 여러 다양한 시대에 in diverse manners, 다양한 방식으로 spake in time past,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Unto the fathers by the prophets, 대언자들을 시켜서 선지자들을 통해 unto the fathers,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Hebrews, 강을 건넜다는 뜻이죠. Hebrews, 강을 건넌 사람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씨들, Hebrews.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언자들을 시켜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has in these last days, 지금 이 마지막 날들의 이 말세의 시대에, 2000년 전도 벌써 말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성경적으로는 last days, 마지막 날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것이 2000년이 되었던 3000년이 되었던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쭉 the last days, 마지막 날들이죠. 특히 실존적인 kairos, 일상적인 크로노스라는 개념의 시간이 아닌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한꺼번에 펼쳐지는 실존적 시간 안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 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된 것이죠. Has in these last days spoken unto us by his son. 예전에 지나간 때에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 지금 히브리서 이 저자가 이 기록을 전하고 있는 이 마지막 날들에는 spoken unto us, 우리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아닌 우리들 유대인들에게 by his son,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has spoken,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시대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날들, 예수님이 초림하셨다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지금 이 마지막 날들에는 선지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Whom 그 하나님의 아들은 He has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신 하나님의 아드님. By whom also He made the worlds. 그리고 그 아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에 there was light. 빛이 있더라. 그렇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다름 아닌 Logos,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by whom also God made the worlds.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아드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 아드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아드님. 그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In these last days, 이 마지막 날들에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Isaiah, Jeremiah, Daniel, Ezekiel, Zechariah 그런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By His Son 아드님을 통해서 has spoken unto us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시대가 Who being the brightness of his glory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the brightness 빛나는 광채이시다 and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그리고 하나님의 person personhood 인격 신격이죠. Godhead의 express image 꼭 또렷하게 똑같은 형상이십니다. 정확한 이때 express는 빠르다는 뜻도 있지만 express image 꼭 찍어 만든 것 같은 똑같은 the exact image of his person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가지셨다면 그 하나님의 the express image 정확한 형상이신 아드님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The brightness of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The brightness.
effulgence. 그 광채 있으며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면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라면 the express image, 정확한 형상이신 아드님. And upholding all things by the word of his power.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upholding, 붙잡고 계신 아드님. The word, logos. 요한복음서 1장에 나오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그 말씀, the word of his power, 하나님이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모든 것을 주재하고 통제하고 조절하고 계시는 하나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하나님 영광, 쉐키나 그 글로리의 광채이신 아드님. When he had by himself purged our sins, 우리의 죄들을 purged, 정결케 정화하신 by himself, 스스로 피를 흘리시고 화목제물이 되시어 우리의 죄들 purged our sins, 우리의 죄들을 정화하신, 정결케 하신 바로 그 아드님. Had purged, 과거 완료죠.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더 이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지만, 그 이전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들을 모두 purged our sins, 정결케 정화하신, sat down on the right hand of the majesty of high, 높은 곳, 존엄하신 분, the majesty, 정관사 더가 있고 대문자로 시작된 the majesty, 존엄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일컫는 것이죠. The majesty on the right hand,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함께 한다는 것이죠. 다스린다는 것이죠.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신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전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아드님, 그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 면모를 내비추는 대목이죠. Spoken unto us by his Son, when he hath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by whom also he made the worlds. Who? The Son, 아드님, being the brightness of his glory, and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God Almighty, and upholding all things by the word of his power, when he had by himself purged our sins, set down on the right hand of the majesty on high. 이렇게 예수님을 제법 길게, 그러나 또렷하게,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서 통치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죠. Very typical.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기록 방식이죠.
Being made so much better than the angels,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심은 As he hath by inheritance obtained a more excellent name than they. 천사들보다 than the angels, more excellent name, 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obtained, 획득하셨다. By inheritance, 상속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고 훨씬 뛰어난 이름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more excellent, 훨씬 탁월한, 훨씬 뛰어난, 천사보다 뛰어난, 모세보다 뛰어난, 어떤 다른 대언자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More excellent.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가? 로마 네로 황제의 탄압이, 박해가, 핍박이 심해진다 한들 유대교로 돌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천사들, 유대인들이 모시는 선지자 모세, 또 다른 대제사장들 비교를 하면서 More excellent name, more excellent priest, 그렇게 more excellent, 훨씬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인 것이죠. 전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도하는 apostasy, 크리스천이었다가 다시 배도하는, 그래서 구원을 잃는 동족 유대인들을 딱하게 여긴 나머지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바울사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1세기에 쓰여진 비교 종교학 어떤 개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유대교와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의 모든 전통을 능가하는 more excellent name, 훨씬 뛰어난 이름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레위지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닌 멜키스덱,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한 인물인 멜기세덱 계열의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히브리서인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쨌건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천사들, 심지어 많은 대언서들도 천사를 통해서 쓰여졌다고 믿는 유대인들, 그러나 그 천사들보다 훨씬 more excellent name, 그것이 바로 Jesus Christ. 모르는가? 한때 알지 않았던가? 왜 배도하는가? For unto which of the angels saith he at any time? 그분께서 어느 때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사들 중 누구에게? Unto which of the angels?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Thou art my son, this day have I begotten thee?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사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선지자 다윗을 통해 구약성경 시편에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일컬어지는 시편에서 Thou art my son, this day have I begotten thee,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구약성경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다윗 왕에게 Thou art my son, this day have I begotten thee 라고 천사에게는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니 어느 천사보다 훨씬 more excellent name, 훨씬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And again, I will be to him a father, and he shall be to me a son.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대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대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선언하지 않으셨는가? 바로 그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히브리서는 초도에서부터 구약성경 시편 내용을 인용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a more excellent name, 여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신 다윗 왕에게 Thou art my son, this day have I begotten thee. I'll be to him a father, and he shall be to me a son.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사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구체적으로 구약성경 어디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가 알고 싶으시면 Blue Letter Bible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금 읽고 있는 히브리서 1장 5절 찾아가셔서 Tools 치시면 Cross References 관주 관련된 Psalm 27 시편 2편 I'll declare the decree the Lord hath saith unto me, Thou art my son, this day have I begotten thee. 이렇게 바로 시편 2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또 관주성경 우리말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은 바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다. 찾아가 보면 시편 2장 7,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시편 89편에는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관주가 되어 있죠. 관련된 주석들, 관련된 다른 성경 내용들이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관주 성경 또는 Blue Letter Bible 들어가셔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되실 것이고요. 1장 5절 다시 돌아오면 For unto which of the angels saith he at any time?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신 모형이신 다윗 왕에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Thou art my son. This day have I begotten thee. I'll be to him a father, and he shall be to me a son.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느 천사보다도 a more excellent name, 훨씬 뛰어난 이름이시다. 알겠느뇨, 내 동족 유대인들이여, 히브리인들이여. And again, when he bringeth in the first begotten into the world. 그리고
다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when he brings in the first begotten into the world, the first begotten 처음 나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he brings into the world 세상에 들이실 때 아드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들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John 3:16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들이신 것이죠. When he brings in the first begotten, his only begotten son into the world.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에 들이실 때 he saith,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and let the all angels of God worship him.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분께 경배하라. Worship him. His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의 독생자, 처음 나신 분, the first begotten, 하나님께서 처음 나셨고, 그 처음 나신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많은 아들들이 생길 것이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아드님을 믿는 우리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되는 것이죠. 그래서 the first begotten, 처음 나신 분이다,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에 들이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실 때 The Incarnation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오신 성육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죠. He brings in the first begotten into the world.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에게 그 아드님을 경배하라, worship him. He saith, and let all the angels of God worship him.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이다. 천사들보다 훨씬 월등한 지위에 계신 분이다. And of the angels he saith. 그리고 천사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Who maketh his angels spirit? 자신의 천사들을 영으로 삼으시고 and his ministers a flame of fire. 바로 a flame of fire. 불꽃으로 삼으셨다. 천사들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라는 영으로 만드시고 불꽃으로 수종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천사들이란. But unto the Son, he said. 그렇지만 아드님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Thy throne, O God, is forever and ever. 하나님의 왕좌가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forever, 무궁하다. A scepter of righteousness is the scepter of thy kingdom. Scepter, 왕이 손에 쥐고 있는 홀, 왕위를 상징하는 작은 홀, 의 홀이요, the scepter of thy kingdom. 하나님의 왕국의 홀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 The Son.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하고 받드는 영들이지만 아드님은 바로 하나님의 왕좌에서 의 홀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홀, the scepter.
왕위를 상징하는 왕이시라는 것이죠. 아드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Thy throne, 왕좌의 왕위라는 것이죠. 그렇게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하는 영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의 홀이요 하나님 왕국의 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비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 왕좌의 왕이시다. Thou hast loved righteousness and hated iniquity. 그래서 왕께서 의를 사랑하셨고 hated iniquity, 불의,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therefore God, 그러므로 하나님, even thy God, 그 왕의 하나님께서 had anointed thee with the oil of gladness above thy fellows. 다른 왕의 동료들보다 훨씬 더 높게 the oil of gladness, 기쁨의 기름으로, 환희의 기쁨으로 아드님께 anointed,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이라면 잘 알 수 있는 어떤 율법적인 규례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은 하나님이시다. And thou Lord in the beginning hath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and the heavens are the works of their thine hands. 그리고 주께서 주님께서 in the beginning 처음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in the beginning 또 요한복음서 1장 1절에 나오는 in the beginning 그 처음 카이로스 실존적 태초에 Thou has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이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has laid and the heavens 땅과 하늘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are the works of thine hands. 주님의 손이 직접 지으신 것입니다. They shall perish.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결국 없어질 것입니다. But thou remainest. But thou remains. 그러나 주께서는 늘 계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수도 있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New heaven and new earth. 그래서 태초에 만드신 천지 The earth and the heavens 하늘들과 땅은 they shall perish. 실존적 시간이 다하면 멸망할 수도 있겠죠.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but thou remainest. Thou remains. 주 하나님께서는 늘 영원하십니다. And they all shall wax old as doth a garment. 그 하늘과 땅들, 하늘들과 땅은 as does a garment. 옷들과 옷들처럼 wax old. 낡아지겠죠. 그렇지만 thou remains. 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십니다. And as a vesture shall thou fold them up. And they shall be changed. 그리고 의복처럼 a vesture, clothing. You shall fold them up.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접으실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과 땅들이 말려 올라가며 라는 표현처럼 하늘과 땅들을 접으실 수도 있겠죠. And they shall be changed. 그렇게 하늘들과 땅은 changed. 변하겠죠. But thou art the same. But you are the same. 변하지 않는 주 하나님. And thy ears shall not fail. 그리고 주 하나님의 연대, ears, 실존적 kairos, 시간 shall not fail. 결코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And to which of the angels saith he at any time? 그리고 어느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Sit on my right hand until I make thine enemies thy footstool. And I make your enemies, 내가 너희 원수들을 your footstool, 내 발받침으로 할 때까지 너는 sit on my right hand, 내 오른편에 앉으라. 또 시편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죠. 한번 가볼까요? 관주성경 1장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냐?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 왕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어느 천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 시편 34편 뭐 여러 구약 성경 내용들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시편 103편 또 시편 34편 구체적으로 1장 5절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게 13절이죠. 1장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뇨. 에로 가볼까요? 그 부분이 인용이 되지 않고 있네요. 그러면 블루 레터 바이블 가셔서 1장 13절 쭉 가보죠. 1장 13절 But to which of the angels saith he at any time sit on my right hand until I make thine enemies thy footstool. 그래서 크로스 레퍼런스 가볼까요? 그러면 시편 110편 1절에 A Psalm of David, 다윗의 시편 The Lord saith unto my Lord, Sit thou at my right hand until I make thine enemies thy footstool. 시작 성경에 자주 인용되는 시편 110편 말씀이죠. 내 주께서 주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도 신비한 의미가 들어있죠. The Lord saith unto my Lord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내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바로 이 시편 110편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1장 13절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어느 천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신 다윗 왕에게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Sit on my right hand until I make thine enemies thy footstool. 내 오른편에 앉으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밑받침으로 할 때까지 즉 완전히 괴멸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으라 라고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 왕이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하셨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신 모형이신 선지자 다윗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훨씬 a more excellent name 월등한 이름이시다. And they not all ministering spirits 그리고 그 천사들은 모두 받드는 영들 아니냐 수종드는 영들 아니냐 sent forth to minister for them 그 사람들을 수종하기 위해서 받들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영들이 바로 천사들 아니냐 누구를 받드는가 Who shall be heirs of salvation?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받들기 위해서, 수종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영들이 바로 ministering spirits, 받드는 영들이 아니냐. 누가? 천사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받드는 영이 아니라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바쳐 전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실존적 대제사장인 것이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1장에서부터 그 주제를 명료하게 풀어헤치고 있는 것이죠. English through the Bible. 영어 서원 백운제. 2021년 4월 4일 일요일 부활절날 시작하는 히브리서. 이제 그 신비한 내용들이 새록새록 스며나오는 히브리서 1장 내용을 함께 읽고 새겨보았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 이어지는 2장 내용과 함께 할 때까지 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샬롬.